안녕하세요. 마트인포 홍일점입니다. 오늘은 지난 나눔 이벤트에 이어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진행할 나눔 상품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 비타민 D와 비타프레시 비타민 CND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먼저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 비타민 D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뼈 건강 기능식품인데요. 식약처에서도 다음과 같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, 혹시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? 뉴질랜드 해안가의 마오리족에게서 관절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여 알아보니 바로 이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을 채취해 날것 그대로 섭취하는 식습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뉴질랜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플랑크톤은 강한 항염 물질을 축적하게 되고 이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 초록잎 홍합은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인 항염 성분을 다량 함유하게 되었다고 하네요. 이러한 사례가 있는 초록잎 홍합 추출물이 한 알에 무려 17,500mg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저의 아픈 발목도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더더욱 기대가 되는걸요? 한 가게 총 30캡슐, 하루 한 알씩 한 달치 양이네요. 저도 앞으로 꾸준히 챙겨 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캡슐이 크기가 작아 먹을 때 목에 걸리는 느낌 없이 잘 넘어가더라고요. 그리고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알약 하나를 먹고 얼마 안 되어서 시큰거리던 발목이 안 아픈 것 같았어요. 물론 기분 탓이겠죠? 복용 한 번만으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테니까요. 리뷰에서도 저처럼 먹고 나서 괜찮아지셨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. 얼른 꾸준히 먹어서 저도 발목이 시큰거리지 않게 되길. 아무튼 저처럼 발목, 손목, 무릎 등 뼈가 안 좋으신 분들, 이 상품 한번 복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, 다음 주 월요일에 응모가 가능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그 영상에 댓글로 응모하시는 거 아시죠? 전과 같이 당첨자는 선착순 3명, 추첨 7명으로 진행할게요. 자, 그럼 다음 나눔 상품, 귤젤리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프레시 비타민 CND. 어렸을 때 약국에 가면 주던 비타민 사탕이 생각나네요. 알약은 잘 못 먹을 뿐더러 약이라면 먹기 싫어했는데 약국에서 주는 비타민 사탕은 참 잘 먹었거든요. 이 비타민도 영양제를 드시기 싫어하시거나 알약을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참 좋을 것 같아요. 말랑말랑하니 참 맛있거든요. 맛은 예상하셨겠지만 오렌지 맛 맞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젤리를 즐겨 먹지는 않는 편인데 이 비타민 젤리는 너무 맛있네요. 질기지도 않고 이빨에 달라붙지도 않고 근데 하루에 세 구미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웠어요. 세 구미로 비타민C 1일 권장 섭취량 240%, 비타민D 1일 권장 섭취량 90% 충족되는데요. 비타민C가 필요 이상 섭취해도 몸 밖으로 배출되기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 상품에 적혀있는 대로 새 구미까지만 드셔주세요. 이런 맛있는 비타민 놓칠 수 없겠죠? 비타민 CND는 다다음 주 월요일에 응모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. 역시나 댓글로 응모 많이 해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나눔 이벤트 때 찾아뵐게요.